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물권의 객체입니다. 일단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자, 물건은 뭐냐? 물건은 뭐냐에 대한 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물건은 뭐냐에 대해서 결국은 물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겠죠. 따라서 물건이란 유체물,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까지 물건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냉기, 온기 이런 것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체물이 아닌 자연력이라 하더라도 뭐가 가능하다면요?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기, 온기, 전기와 같은 자연력도 뭐로 들어가는 거죠? 물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법에 의한 분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모든 사물은 사람이 아니면 다뭐 해야 되냐면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연력과 같은 힘, 에너지들도 법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물건은 두 가지가 있죠. 부동산과 동산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은 뭐냐 하면 토지 및그 정착물입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고, 동산은 뭐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냉기다, 온기다, 전기도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아니면 뭐 해야 돼요? 동산이어야 하는데,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은 동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동산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토지 물론 뭐죠?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부동산입니다. 왜요? 이 건물은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건물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 우물 앞에 담벼락이 있네요. 담벼락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을 지났더니 나무가 있어요. 요 나무, 수목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나무를 지났더니 배추밭이 있고 배추밭에 배추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단 말이죠. 요 배추밭에 배추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요. 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농작물 하면은 마트에 파는 배추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신단 말이죠. 뭐 과실, 뭐 과일 이런 거 하면은 마트에 있는 사과, 귤 이런 걸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미물리 과실, 안단사과는 부동산이에요. 배추밭에 배추도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 부동산이고요. 물론 이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고요. 이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물론 수목도 부동산입니다. 자르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뀌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상 이 사물을 분류함에 있어서 뭐 견고하다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사과는 부동산이고요. 배추밭의 배추도 부동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는 이렇게 가을이 돼가지고 막 낙엽이 막 떨어지면은
아, 가을이 왔네. 슬프다. 이러지 마시고. 아, 부동산이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죠? 나뭇잎은, 남에 달려있는 나뭇잎은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낙엽이 돼서 떨어지게 되면 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89페이지 오시면 일물 일권 중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공시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민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공부할 거고, 우리는 기초 강의 때 그냥 이 정도. 자, 물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하나의 물권에는 똑같은 종류의 물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하게 되는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물권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초로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초에서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물권. 법정주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물권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주의를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 또 정한다는 말이 뭐냐? 요건데. 요 법은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따라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를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라고 해요. 의가 나와 있고요. 근거가 나왔는데 근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권, 191페이지 보면 됩니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에 관한 거래의 안정성 보장과 공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죠. 이 공시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등기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관철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권을 당사자의 계약 등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면 등기 제도를 운용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도 현재 통계청의 통계를 내봤더니 물권의 종류가 5천 가지다. 그러면 5천 가지 물권을 다 등기부에 적을 거냐는 말이죠. 따라서 이 등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밖에 없고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를 만드는 때도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또그 내용도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192페이지 오시면 185조의 내용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물권법정주의에서 법은 법률과 관습법인데, 이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장관령, 지방자치단체 법규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국회에 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또 관습법으로도 물권의 종류를, 물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다만 모든 것을 맡겨놓게 되면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정한다는 말이 뭐냐? 종류가 강제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물권의 종류를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의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는 없고요. 특히 만약에 법률과 관습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당사자 등의 계약 등으로 위반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요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된다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뭐가 되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2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물권의 종류가 나오죠. 일단 물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을 거고요. 또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물론 법률은 민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법률 중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부터 보자고요. 자, 기초강의니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은 일단 둘로 나뉩니다. 점유권과 본권이에요.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소유권인 거죠. 자, 점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이걸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는 이 안경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하게 되면 이 점유권과 소유권 구별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본권이라고 하고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라면은 정당화시켜진 유인 본권은 뭐가 돼요? 전세권. 그래서 항상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유권은 뭐냐 하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이거 우리가 제한 물권이라고 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하고요. 처분만 할 수 있는 물권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용익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산권 뒤에 다겠죠. 담보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담보 물권이 왜 처분만 할 수 있다 그러느냐 이거죠. 자, 저당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어요. 자, 저당권제 은행이 제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저당권을 왜 설정한 거냐면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는다면 돈을 못 갚는다면 저의 집을 경매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합니다. 다만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 뭐가 되는 거죠? 담보 물권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93페이지 오시면 다른 법률에 의한 물권에 가지고 상법 등이 나오는데 우리 민법 하기도 버겁죠? 다른 법률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은 민사특별법에 따로 공부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간섭법상 물권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죠. 물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첫째,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두 가지의 가장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여기서 교재 보시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들이 나오거든요. 아닌 것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동산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산의 양도담보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념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말로 할까요?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다시 한번요. 분묘, 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그죠? 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 우리 판례는 두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고요. 두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94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 효력에서 우선적 효력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선이라는 말에 조금 너무 집중 안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메모를 하면 우선적 효력 옆에다가 화살표 찍해가지고 우열의 존재 이렇게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병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정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을병정이 순서대로 돈을 빌려줬을 때 누가 먼저 돈을 받게 되나요? 자, 먼저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먼저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 중에 성질 가장 더러운 놈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선행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자, 왜 선행주의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이냐면 채권은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고 평등하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받는 사람이 장땡이고 우리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은 평등하다, 우열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병도 저당권을 설정했고 정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멸하게 되면 이제 을은 1순위 저당권으로서 제일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어야 정이 받죠. 물론 저당권은 담보 물권입니다. 물권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는 물권은 우선한다는 말이 말이 돼요. 근데 정의 입장에서 맨 꼬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우선이라는 말은 항상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존재한다, 순서가 있다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저당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저당권자는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열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채권이 항상 열등한다는 말이 아니라, 평등하다, 우열이 없다는 말이고요.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물권은 우열이 존재한다, 순서가 존재한다는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불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에 양가로 2번 해가지고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물권 상호 간의 우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하자.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 늦게 성립한 물권은 열등한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또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볼 문제고. 첫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예외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두 번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무슨 말 이런 거죠. 자,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둘 다 물권인데 성립 순서에 따른다면 갑이 먼저고 을이 나중이죠. 근데 실제로 이 집을 이제는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전세권,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말이다.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열이 있어요.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열이 없다, 평등한 거죠. 그러면 그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우열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외대로 또 예외해가지고 특별법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물권적 충고권 부분이고요. 이 물권적 충고권 부분은 은근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오늘은 개념만 잡자고요. 자, 보자고요.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그러면 비교해야 될 게 있겠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자,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권 청구권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 누가 방해하고 있다? 그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할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이 물권 청구권의 종류 가지고 개념이 나와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렇게 하자고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청구권이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다. 따라서 그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청구권이냐를 물어보게 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데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명칭과 상관없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채권만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시험을 또 잘 내는 부분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그럼 결국 다음 문제에서 물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야. 다음 중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없는 사람만 찾으면 돼요. 연습해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내가 너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에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습니까? 채권 청구권이겠습니까? 자,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을에게는 소유권, 물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감 잡히시죠? 자, 다시 한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라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네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 이거 안 쓰겠습니다. 말소도 이전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때 갑이 행사하는 을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왜요?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면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반환이다, 방해 제거다, 방해 예방이다 이 명칭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은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죠? 채권은 청구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중 물권적 추구권인 것을 물어보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04페이지 물권의 변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